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제가 오늘 광화문으로 나왔는데요. 총나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 총나로 이동하겠습니다. 경유코리긴 한데요. 일단 총나에 가서 뭐 세네콜 타고 홍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려는지 비가 다 그쳤는지 아무튼 제가 이순신 장군 동상에 왔는데요. 네, 늘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또 저 뒤에 세종대왕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이 광화문에 오면 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틀리 오늘 파이팅 하시고 또 안전운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함께 달려보시죠. 예, 출발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 10분여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타워 2 지하 6층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청라에 도착했습니다. 10시 28분입니다. 48km, 1시간 20분 걸려서 청라로 이동했습니다. 경유가 있는데 경유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고 VIP님이 우겨서 뺑 돌아서 한 10여 분 더 걸렸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가 44번이 있네요. 4분 후에 도착하는데 루원시티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44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예, 청라 엑슬로 타워에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입니다. 제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상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잡았네요. 한 김포나 장기, 성남 이런 쪽인데 그냥 상동 잡았습니다.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상동 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네요. 네, 출발합니다. 예, 1층으로 내려가야죠. 엘리베이터가 안 오네요. 4층, 31층.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예, 제가 지하로 내려와서 상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분입니다. 라일락 도착했습니다. 13km, 30분 걸려서 상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코를 잡았네요. 좀 멀리 가는 코를 잡으려고 했는데 멀리 가는 콜이 없어요. 그래서 상동 가는 콜을 잡고 이동했습니다. 이제 제가 상동역으로 이동해서 한번 세 번째 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주 가는 콜을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뺐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대기하면서 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무척동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동 가서 엔버스 타고 서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는 남쪽으로 가는 콜이 특별히 없네요. 비는 내리고. 예, 아무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입니다. 9km 20분 걸려서 고척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오리동 쪽으로 이동해서 엔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네요.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N61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류장에서 숭의동 가는 콜에 올라왔습니다.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거리가 한 500m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네 번째 콜은 인천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숭의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가자. 2시 29분입니다. 25km 30분 걸려서 숭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콜이 생겼는데요. 한번 셔틀 한번 내용 확인해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석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동으로 이동합니다. 예, 청기와 도착했습니다. 전화드리고 간석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14분입니다. 3.1km 10분 걸려서 간석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홈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지축역 올라가는 콜이 만수동에서 떠서 만수동으로 이동합니다. 예, 제가 지축으로 강 넘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보람이 있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축역으로 이동합니다. 지축역 유보라 도착했습니다. 5시 31분입니다. 38km 36분 걸려서 지축역 유보라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지 3건 그런 노지 2건 콜바로 3건 팀에 한 번에서 6건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대 TV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가 또 오기 시작하네요. 확인해서 버스를 타고 원흥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